협업이야말로 설계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. 솔리드웍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모델을 공유하는 새롭고 멋진 기능을 몇 가지 도입했습니다. 이 방대한 CHS 관측소를 심층 분석하면서 대단히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상위 설계 수준에서는 일부 필요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호이스트 어셈블리는 용도상 그렇게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. 이 어셈블리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달할 때는 흔히 화면 캡처를 만들고 마크업한 다음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. 이 워크플로는 효과적이지만 특히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 작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터치 장치로 파트와 어셈블리의 마크업을 직접 추가하여 이러한 협업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마크업은 모델과 함께 저장되며 PDF로 내보내서 설계 커뮤니티 외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마크업은 세부 정보가 너무 많아 단순화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. 이 어셈블리를 빨리 단순화하기 위해 대폭 향상된 디피처 도구로 단순화 작업을 더 세부적으로 제어하고 매우 단순화된 어셈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로운 디피처 도구는 여러 가지 단순화 방법을 제공합니다. 이 다섯 개의 파트에 대해 지오메트리 복사 옵션을 선택합니다. 그러면 단순화되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동안 미리 보기 창에서 피드백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솔리드웍스 2019를 사용하면 명령 내에서 동일한 부품 선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일 휠과 스터드뿐 아니라 스풀, 종판 및 모터도 이 도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파트는 물론 개별 바디도 단순화 대상으로 선택한 다음 원통으로 빠르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. 너트, 브래킷 및 단자함의 경우에는 다각형 아웃라인 단순화 방법을 사용합니다. 이 방법은 파트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여 선택한 항목에 가장 잘 맞는 다각형을 계산합니다. 마지막으로 모터에는 끼워 맞춤 아웃라인을 사용합니다. 방향을 선택하여 실루엣의 방향을 계산하거나 여러 방향 사용 옵션을 선택하고 면 또는 평면을 두 번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단순화가 만족스러우면 디피처된 모델을 원본 링크와 함께 세문서로 저장하거나 부품 공급업체가 3D 컨텐트 센트럴에 직접 업로드하여 웹에서 수백만 명의 설계자 및 엔지니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이 디피처된 모델은 최상위 어셈블리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. 사용자가 모델을 공유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솔리드웍스 2019의 새로운 3D 마크업과 향상된 디피처 도구를 사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설계 아이디어를 전달해 보십시오.